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 오신 주님이 식사 말미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떠나자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앞으로는 너희와 내가 말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저녁에 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그 말씀인 내용인 즉슨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너희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도 갈 수 있으니 그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썩 아니었습니다. 고민스러웠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만 버려지는 게 아닌가 두려웠죠. 하지만 이런 근심은 그나마 인간적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이별도 그 이별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모든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 자기 모든 터전, 재물, 물질, 미래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이 갑자기 떠나신다.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근심도 근심 나름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마음이 뜨거워진답니다. 눈물이 난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정이 생긴대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근심하면 할수록 나락에 빠져요. 해날 기미를 보지 않고 결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입니까? 근심은 그나마 인간적인데 의심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에는 끝까지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 하신 일은 계속 제자들의 근심을 위로하고 다독여 주시는 일이에요. 근심이란 말이 여섯 번 이상이 반복이 되죠. 그런데 제자들의 의심에는 아주 냉철한 말씀으로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이런 의심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그동안에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녔던 대표적인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 바로 도마, 빌립, 다데오 같은 이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 자신들의 존재를 믿음이 아니라 의심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날 저녁 유월절 만찬에도 베드로의 자기 판이었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만 대화를 합니다. 시도 뜻 없이 끼어들고 자기 말을 하지요. 냉큼 대답하고 토를 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한방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렇지. 베드로야, 네 저녁이 지나고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인데, 이 말에 베드로가 쑥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설치던 베드로가 쑥 한방 먹고 나니 이제 자신들이 드러날 때라고 생각했는 주도 세력이 사라지자 이게 기회다 싶었던지 주변 세력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사실 주도 세력인 베드로의 말들은 근심도 의심도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과한 것이고 자기 주장이 센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무섭고 어쩌면 굉장히 비겁한 일은 늘 뒤처졌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 바로 주변 세력에 숨겨진 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늘 살펴보지 아니하고 또 다져두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변에 감춰져 있던 의심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의 이야기죠.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주도적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헌신하는 거죠.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도적인 것들이 사라져갈 때, 식어져갈 때
주변적인 것들, 바로 의심과 근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곁에 주도 세력이냐 주변 세력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된 그 일, 그 일을 완성한 것이 누구의 역할 때문입니까?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도 실패했고 로마 법정의 고소에도 늘 거부당했습니다. 자기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변 세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을 끌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그 주변 세력 백성들의 의심을 끌어와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일을 완성하게 된 거죠. 주변 세력의 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같은 주도 세력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주변 세력입니다. 한국 교회의 주도적인 세력 뒤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니 사실 어떤 일에도 관심을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은 당시 주도 세력인 로마나 영국에서 일으킨 게 아닙니다. 처음이 일으킨 것은 주변 세력이었던 스위스나 독일, 그것도 주도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가들이 아닌 농상공인, 천대받던 사람들이 일으킨 것이었죠.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변 세력인 우리입니다. 주변 세력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요. 주도 세력이 아무리 설치더라도 주변 세력이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선거의 판세는 바뀌었을 겁니다. 세상인 모든 힘의 균형은 바뀌었을 겁니다. 교회 모든 문제도 바뀌었을 겁니다. 주변 세력인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바꿀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으로 이용당할지, 이 땅의 개혁을 그르칠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결정할 몫이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계산해야 될 짐입니다. 물론 제자들 열둘 모두 다 예수님에게 똑같이 사랑받았죠. 하지만 바로 그들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궁리를 했고, 또 오늘 본문처럼 숨겨진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존심을 드러냈고, 또 어떤 사람, 왕따 당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 팔아먹기까지 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옆에서 무려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드러내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 감추어진 세상 나라도 엄연히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는데 그때그때마다 제자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 다디오가 끼어들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막아서고 세상 나라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를 끼어넣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믿는다. 내가 가는 길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믿어주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오히려 제자들의 의심은 실망감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죠. 첫 번째, 도마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길 의심입니다. 길에 대한 의심.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어찌 됐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께 가시는 길을 정말 아시나요? 요한복음 14장 5절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세상 길은 알겠지만 하늘로 가는 길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사실 도마라는 사람은 눈에 보여야 믿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만을 위해서 보여주시죠. 만지라, 그리고 믿어라. 여러분, 도마는요 과정주의자입니다.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으면 결과가 이미 변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과정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 길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 같은 사람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진실들, 사실들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그 과정, 방법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는 많은 사람 많죠. 사람들은 각각의 인생의 목적지를 다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워두셨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성공이라는 목적지, 안정이라는 목적지, 자녀들의 뭐랄까 잘 키우는 양육의 목적지, 건강의 목적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목적지가 있는데 의심과 불안이 생기죠. 목적지가 없어서요? 아니죠. 목적지로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불안한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목적지가 다다를까 하는 거죠. 등산을 갑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정표도 보여요. 한참 올라가는데 이정표가 없고 옆에 사람들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지는 거죠. 이게 맞는 것이, 이 길이 맞는 것이지 엄칠하게 됩니다. 친구가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라고 어디 가? 아니야, 따라만 와. 그렇습니다. 주변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있고 날씨도 화창합니다. 따뜻한 봄날이죠. 코로나 때 같이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지만 한편에는 의심이 생겼어요. 혹시 내가 싫어하는 음식점 아닌가? 나 그 음식을 못 먹는데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알려주면 좋겠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꽃길이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지 의심도 길 의심도 하지 않을 방법이 딱 있죠. 한 가지 있죠. 뭘까요? 데려가는 그 친구를 믿는 겁니다. 내 그 친구에게 전폭적인 믿음을 보이면 목적지에 대한 의심도 길에 대한 의심도 없는 거죠. 천국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 목적지죠. 그러나 길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다. 나는 길인데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찾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토록 시대를 변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진리죠.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 내가 인도하는 길은 진리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틀린 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학자들이나 성인 같은 사람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거짓이고 가짜라면 2000년이 지난 이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사장되고 버려지고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왕성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이 길이 맞다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지식지에 그게 진리일지라도 죽은 걸 살려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일지라도 죽은 것을 살려낼 수 없고 죽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을 증명해 주신 것이고 수많은 증언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었다. 생명의 길을 걸었으니 너희도 나를 따르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목적지에 대한 의심도 있고 길에 대한 의심도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의심을 해소해 줄 수 없어요. 단지 그 길을 인도하고 소개하는 친구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일 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던 의심, 빌립입니다. 빌립의 의심은 목적지 의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도마를 보니까 참 외식하는 사람 같아요.
도마에게 말하는 겁니다. 도마야, 네가 지금 길을 모른다고? 아까 네가 그랬잖아.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목적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왜 목적지는 두고 길 정도를 알려달라고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지. 주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주님, 목적지 하나님이 어디신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신다면서요. 하나님께로 보여주세요. 목적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주님 눈에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천국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봤던 저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세 번이나 들었던 저들이 하는 말이 아직 못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도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고 아무리 말해도 제자들은 막무가내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보여주지 못해서 쩔쩔 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하반절이죠.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겠다. 안 보이니까. 그러면 못 믿겠거든 네 눈으로 본 것이 뭐냐? 내가 행하는 일이었잖냐? 기적이었잖냐? 사람을 살리고 5천명을 먹이고 무리로 걷는 그 기적들이었잖냐?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일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두 번째,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기도가 응답되었지 않느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보여달라. 보여달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보여줬다. 너희가 보지 못한 것 뿐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믿지 못하고 보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 것일까요?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럴까? 그런데 만약에 빌립이, 여러분 저를 보시죠. 빌립이, 네 질문을 던졌던 빌립이 자신이 몸이 아팠어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안수해 낫게 해주셨어요. 아니면 자신의 자녀가, 아니 가족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빌립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에요. 수많은 기적들도 그냥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었어요. 도마가요.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제자들 너희들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 직접 오신 거예요. 내 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 손 잡아봐. 너의 일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 뭐냐면 기도해봐.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하면, 기도하면 너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너의 일이 돼.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 너의 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거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기도해봐. 하나님은 수없이 수많은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안타깝지만 직접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만들어주실 때가 있죠. 내가 아프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외롭게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되죠. 내가 상처받게 됩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일이 돼. 그럴 때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남의 일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네 일로 만들어주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그거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으면 좋지만 생기면 그래서 나의 일이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습니까? 기적이 있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라면 믿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나의 기적이 아닐 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셔서 기도하라고. 그게 너의 기적이 될 거라고.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의심, 바로 가롯인 아닌 유다의 의심, 사랑의 의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 하면 됐다고 생각하셨어요? 아이고야, 베드로에게 그렇게 달라든 말씀 다 정리해 주시고, 길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길어요. 그날 저녁에 식사하셨지, 발 씻어주셨지, 성찬 베풀어주셨지, 그리고 제자들이 달라들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도마, 빌립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젠 아, 이젠 됐겠거니, 이젠 이해가 되겠거니 하고 마지막 정리하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믿고 믿지 않고 상관없이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 알게 하리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의심이 너무 힘드니까 성령님이 오실 거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그때를 알게 될 것이라고 나타내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믿건 안 믿건 믿게 될 거야. 성령을 보여주실 거야. 내가 나타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거야. 딱 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불쑥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제자 한 명이 탁 튀어나와요.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유다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요한은 그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가롯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롯 유다가 아니라 가롯인 아닌 유다예요. 그 사람이 이름은 다데오입니다. 그거 뭐라고 묻냐? 요한복음 14장 22절이죠.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되 왜 우리에게만이죠? 세상에는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까? 주님, 지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세상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만 사랑하시네요?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세상을 사랑하면서 보여주셨는지 예수님이 대답해 주세요. 그걸 몰라서 하는 거냐?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다고 내가 그만둘 사람이야?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강력한 사랑을 보여줄 거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그 사랑을 알도록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안 해준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앞으로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사랑을요. 그렇습니다. 다데오는 알고 있었어요. 도마와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뜬금없는 질문을 한 게 됩니까? 사실 다데오의 마음은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꽤 많아요. 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요.
100명이면 100명 다 무슨 냐면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 속마음은 뭐냐면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다데오는 주변 세력이었어요. 뜬금없이 마지막 이야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합리적인 질문 같지만 투정입니다. 예수님 대답해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서 함께 하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와 3년 동안 함께 있어도 너는 몰랐어. 그건 세상도 너도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아. 우리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네, 28절 말씀이죠. 오늘의 아주 핵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했던 모든 말, 복음의 정수, 마지막 마무리 말, 그 말을 믿지 못해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사랑하였더라면은 사랑했다는 말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했더라면, 진실로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기뻐했을 것이다. 그 말을 다 믿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도 못해요. 지금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마찬가지야. 왜 교회 내인 너희들끼리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이죠. 마음 아픈 말씀이죠. 그러나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볼까요? 150년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여러분 교회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곳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도 온 세상에 향하는 사회복지 절반 가까이가 교회에서 나갑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저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저들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슨 사랑을 줬는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려고 사랑을 엄청 많이 줬는데요. 우리 새끼들에게. 이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한정없이 주라 그래요. 저희 주변 60, 70, 80대도 자식에게 사랑을 퍼부어줘요. 사랑이 블랙홀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요? 안 해요. 시련이 있죠. 시련의 상처. 시련의 상처는요. 더 큰 사랑을 받아보는 것이 그래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못 받아요. 두려워서도 거부죠.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게 될 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시련의 상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자녀, 그 자녀가 아 부모가 나를 해준 나에게 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랑도 모르고 받아도 모르고 사랑 없다고 따지기만 하는 거죠. 유다도 세상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은 대로 이마소서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개망난이었는지 아버지가 근무 심무하시는 교회 벽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쓰고 다녔어요. 내 새끼라면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
벽에다가 쓰고 다니는 것이 목사 아들이 그 짓을 쓰고 다닌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옛날에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밖에 신발을 싹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을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더니 드디어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떠날 때 아버지 빠이빠이 아니에요. 교회당을 향해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떠났대.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믿는 척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37살에 눈을 실명하게 돼요. 37살 그러니까 제가 섬찌나더라고요. 제가 37살에 신학을 했거든요. 37살에 눈을 실명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딸이 어린 딸이 놀립니다. 아빠 봉사라고 맹인이라.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죠. 몇 번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 끝까지 갈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떠오르는 것이 뭐였냐면 아버지인 목사가 유학 떠날 때 해줬던 말이 그 말이 떠오르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아, 나는 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구나. 2년 전 2020년에 이 목사님께서 책을 썼습니다. 그때 책의 제목은 또 하나의 눈이에요. 또 하나의 눈. 30여 년 전에 맹인을 위한 맹인교회를 처음으로 만드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맹인교회를 만들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기자가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기사를 냅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뭐냐면 맹인이 맹인을 돕다 쓰러지다. 맹인이 맹인을 돕다 쓰러지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청년이 대뜸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모았죠. 수면제를 모아서 다 모아서 이제 그 수면제를 먹으려고 그 수면제를 싼 신문을 딱 펼쳤는데 그 신문에 한 줄 기사가 보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돕다 쓰러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맹인 같은 사람이 다른 맹인을 도울 수가 있는가? 아, 내가 여기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사랑 없어서 외롭고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어려울 때 도우면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살아났다는 이 책에 보면 나는 맹인 되기 잘했다. 나는 맹인 되기 잘했다. 이게 말입니까? 나는 맹인 되기 잘했다. 또 하나의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목사님 몰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다 기억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난 하나님의 사랑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성령을 받았죠. 예수님을 말씀, 성령을 받아서 다 깨달아 알게 될 때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오늘 토마도, 빌립도, 그리고 타데오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말씀에 나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께 간혹한 말을 했던 것 가슴을 치면서 묻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을 만들어 주실 때 내가 그동안 너에게 주었던 사랑이 부족했는가 보다.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안 주신 게 어디 있어?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제일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해 주시고 단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너도 나를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지난주에 말씀하고 다 똑같은 거야. 너도 내 사랑으로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있죠? 있습니다. 저도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더 사랑 달라고 떼쓰지 마시고. 내가 한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의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